오늘 사업 설명부터 또 보상 플랜, 또 고객 유치, 또 팀빌딩까지 이네 가지의 이제 세션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우 투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 결국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되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또 있을 겁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많은 문제와 일들 속에서 내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그 성공의 여정을 진행을 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큰 어떤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GPS를 통한 저희가 GPS의 비즈니스 기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공용 기업들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그런 시장들을 저희가 지금 GPS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저희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 보시면요. 되게 많은 어떤 기회에 봉착이 됐었던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2020년도 이제 12월 달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 우리 과거 생각해 보면 와,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타이밍을 놓친 기회들을,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도 또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테슬라라는 이제 차를 이제 한 3년 정도 제가 타고 있는데요.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 전기차를 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 그거 고속도로 달리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고속도로 중간에 서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전기차 타다가 문 열다가 전기 감전돼가지고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게 30년 전이 아니고요, 3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고 또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는 이러한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짧은 기간 안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테슬라라는 요즘 테슬라가 사실은 차보다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주식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테슬라를 샀을 때에 테슬라 주가가 6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600불 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10배의 이제 가치가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 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테슬라가 한 대에 한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차를 사지 말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본다라면 시대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기회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제 2025년도, 2030년도가 되면 분명히 2020년도, 2021년도에 내가 글라스 비즈니스, 이런 VR, AR 플랫폼 비즈니스에 내가 참여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GPS 비즈니스에 내가, 정보를 듣고 그때 참여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랍니다. 물론, 그때도 참여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만들 수 있는 결과는, 만들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가 포카를 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장 높은 패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로얄 스위치 회시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패를 볼 필요가 없이 뭡니까? 풀배팅 하는 것이 바로 이 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경쟁 상대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분으로서 정말 월 이제는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GPS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이 GPS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전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라스 비즈니스가 이제 GPS가 진짜 진정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진짜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흥분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고 이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득권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기득권자가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GPS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이제 뭐 그냥 카운티 문 연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아직 1차 성장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현재 회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1차 성장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1차 성장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참여했던 분들이 큰 돈과 큰 멤버십들을 우리가 만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1차 성장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불쏘시개는 바로 글라스 프로젝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글라스 프로젝트의 모든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듣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 1차 성장기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글라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멤버를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결국에는 그 1차 성장기를 통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100K, 200K 이상의 그러한 그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기회와 시대의 변화에 딱 맞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우리가 짧은 생각과 아주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참여하고 액션을 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저희 우원균 사장님과 대립의 의장님을 통해서 항상 배웠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갖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플래닝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이제 유출시켜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결국에는 end in mind죠. 끝을 정하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올림픽 선수들 중에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표로 하고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금메달을 준비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도전을 하지만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글라스를 이제 뭐 1월이나 2월 정도 이제 저희가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 출시에 앞서서 정말 각자 1인당 뭐 몇백 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몇천 대, 또 전체 이제 규모로 치면은 정말 몇만 대를 저희가 스타트로 우리가 끊으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큰 목표를 갖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시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4차 산업의 이해라든가 또 어떤 VR과 AR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또 리더십이라든가 또 GPS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이런 팀워크, 인간관계 이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 책을 몇 권 읽고 또 이런 위클리 트레이닝에 뭐 한두 번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과 계획을 갖고 정말 그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우리가 트레이닝과 시스템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과 어떤 그 목표의 달성은 저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우리가 팀을 빌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소개를 하실 때 전혀 모든 그 고민들을 버려버리시고 모든 게 타이밍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좀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를 할 타이밍인 거고, 누군가는 하지 않을 타이밍인 거고, 누군가는 알아보는 타이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류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글라스 프로젝트 티피코 그 글라스가 본 판매가 시작이 될때 내가 만약에 1,000개 정도의 이제 고객들을 내가 실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10명 정도의 나와 함께 비즈니스 할 사람들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10명 정도의 비즈니스 할 사람을 세팅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10명을 찾기 위해서는요. 30명에서 50명 정도에게 이 정보를 주게 되면 그 30명과 50명 중에는 파란 사과와 빨간 사과와 썩은 사과가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빨간 사과를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10명의 팀을 내가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100명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있을 때 100명을 내가 세팅을 한다라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10명 정도의 팀을 갖고 있는 순간 100명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30명에서 50명 정도에게 빠른 속도로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뭐예요?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30명과 50명에게 이 정보를 주는 일이 1년이 걸릴 일이 아니고요. 6개월이 걸릴 일이 아닙니다. 단 집중해서 일주일, 2주일 만에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의 90% 이상은 타이밍이, 그 사람의 타이밍이 결국에는 이 GPS를 참여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 비즈니스 참여했다라고 하면 아직 타이밍이 아닌 4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GP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이지 한달후또 글라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10K가 되셔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시고 25K가 돼서 정말 1년에 몇 억을 벌고 50K가 돼가지고 연봉 10억을 벌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정말 큰 멋진 펜트하우스에 살고 이런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는 변할 거거든요.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머지 40명은 또 참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파트너가 아닌 거지 미래의 파트너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과 이런 그 논리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와의 전쟁을 우리가 속도와의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루즈하게 하지 마시고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GPS의 글로벌 버추얼 트레이닝 이벤트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계획이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글라스 프로젝트의 모든 스케줄, 사전 판매 이제 스케줄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신이 저희가 이제 그 합쳐지기 때문에 통신의 글라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이제 정보들이 오픈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현재 이 위클리 트레이닝에 참여했었던 분들 각자 정말 10명 이상씩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버추얼 트레이닝에 우리가 팀을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첫달 소득이 거의 한 4, 5천만 원 정도의 그 소득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1,000개를 하시게 되면 이제 50K가 되거든요. 단숨에 이제 연봉 10억이라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연봉을 우리가 이제 본인의 어떤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제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 팀 세팅을 해서 다음 주그 저희가 버추얼 이벤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팀 미팅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말 많은 레그, 지금 현재 뭐한뭐열몇 레그가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도 새로운 뉴
팀들과 함께 다음 주 12월 12일 날 저희 버추얼 트레이닝에서 뵙도록 하면서